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립 6주년 감사 예배와 안수식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아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드리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날아가리라.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지난 6년 동안 함께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고난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주년 감사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민 안수 집사님 안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리더십이 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주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터를 막아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과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안수집사 안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제 6주년, 우리 6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상민 집사님 안수식을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기념 촬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함께 촬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C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성경 에피소드 챕터 1 verse 23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태웅 목사님, 우리 킬린 한미 은혜 침례교회 담임하신 우리 김태웅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텍사스 중서부의 회장님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 옆에서 기도와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안수식 또 창립 6주년 감사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의 창립 6주년을 맞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형중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벌써 6년이나 되었네요. 세월이 아주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한번 두 분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여전히 하프시군요. 예, 참 귀하신 분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귀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두 번이나 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개척했었고 미국에 와서도 얼떨결에 개척이 됐었고, 그래서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개척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많은 힘이 드는지 그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틈나는 대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늘 격려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우리 김영진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선뜻 받아들이시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다시 제가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은요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것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막 헌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최상민 집사님 맞죠? 최상민 집사님, 네, 참 멋있게 생기셨네요. 네, 마스크를 가려서 못 봤지만 그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저랑 머리가 비슷하네요, 머리 스타일이.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증거라고 하는데 하여튼 참 귀한 분을 섬기게 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는 최상민 집사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신 것을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괜히 소외당하지 마시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거고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둘째는 교회 세우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잘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얻을 것만,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 어스틴 우리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더 큰 힘이 되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하커 하이츠, 아까 킬린이라고 했는데 킬린 바로 옆에 좋은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하커 하이츠라고요.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커 하이츠. 예. 이 하커 하이츠에 있는 한미은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하니까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제가 말하는 이 우리를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저기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어색해요. 자,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시겠죠? 아마 분명히 목사님께서도 다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뭔 뜻인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이 우리는 기와를 세는 단위라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와장 아시죠? 지붕을 덮는 기와. 기와장을 세는 단위가 우리라고 합니다. 한 우리, 두 우리, 세 우리 이렇게 하는데 한 우리는 기와 2,000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라는 뜻이 가축을 가두어드는 곳, 가축을 모아드리는 곳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는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울타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대명사 우리가 있죠. 영어 공부할 때 많이 공부했습니다. We, our, us, ours. 예, 우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라는 뜻에는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 말이다라고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제가 늘 이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맨날 어디 가서 제 아내를 소개를 하면은 아 우리 아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가서 했더니 이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돼버렸어요. 우리 아내? 이건 영 이상한 표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우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스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저랑 이렇게 친해지면요, 저는 어디 가서 아 우리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이렇게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쭉 따져보니까 좋은 뜻은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이름대로만 합시다 하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분도 빼놓지 마시고 우리 이름대로만 합시다. 시작. 예, 먼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와 2,000장을 의미하는 한 우리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두 우리, 세 우리 또는 열 우리를 감당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어스틴 우리 교회는 아마 어스틴 전 지역을 거뜬히 커버할 만큼의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다 한 우리, 적어도 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우리의 양을 잘 모아드리듯이 주님의 양떼들을 잘 모아드리는 우리 교회가 또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찾아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와 같은 우리 교회가 또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스틴 우리 교회는 나 혼자만을 위하는 어떤 개인주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we, us, ours, 우리 주인의식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어스틴 우리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성도 간의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사. 여태까지는 명사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사로 사용되면 우리하다가 되어버려요. 우리하다. 그 뜻이 뭐냐면 신체의 일부가 몹시 아리고 아프고 욱신욱신한 느낌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우리에다가 끼리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네, 우리끼리. 이 우리끼리라는 말은 편을 가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말입니다. 우리들끼리는 우리끼리가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들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스틴 우리 교회는 우리한 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교회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좋은 뜻 다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제가 설교를 장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일일이 뭐 본문 해석을 쫙 열심히 해가지고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 뒷구절은 잘 기억을 못해요. 앞에 부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아마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한 분마저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스틴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연 설명했어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몸인데 그 몸의 각 부분으로, 그 지체의 각 부분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스틴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뜻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 어스틴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일 뿐더러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잘 연결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어스틴 우리 교회는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잘 되어지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주께서 교회에 여러 직임들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자,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그렇게 여러 직임들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12절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임들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또 내가 배운 게 얼만데 나 혼자 잘 할 수 있어. 나는 아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헬스장이라고 하죠?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에 가면 피트니스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고 운동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런 트레이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모두 건강해지도록 그런 분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밸런스도 생활의 밸런스도 잘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세워서 가정생활도 돌아보고 직장생활도 도와주고 또 학교생활도 잘 가이드해주고 또 교회생활도 어떻게 하는지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건강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교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돕고 가르치고 돌보는 자로 그런 직임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는 최상민 집사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스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어스틴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결된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밖에서는 뭐 사업 관계로, 학생과 교수 관계로, 또 직장 관계로, 또는 친구 관계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관계로 그냥 들어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시키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결된 관계로 성장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정한 우리가 되는 이 어스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스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제까지 6년 동안을 은혜로 잘 이끌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곳에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연결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복된 시간 최상민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귀한 동역자도 함께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나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때 또 다른 또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기와 이천장이 모여서 한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교회 2,000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 교회도 뭐 이거 벌써 한 600석 되니까 한 3부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 또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
이 시간에 우리 최상민 집사님 소개를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상민 집사님은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시고 UT에서 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카라고 하죠. Bridge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이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교회 에서는 또 귀한 사역을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2017년도에 First Baptist Church Round Rock에서 이미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BGCT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요. BGCT라고 하는 것은 텍사스 주총회입니다. BGTC에서 Executive Board Director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라인즈 박사님과 나리 이렇게 함께 또 귀한 가족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상민 안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최상민 집사는 생애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에 힘쓸 것과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아들이고 안수집사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오늘 안수받는 최상민 집사를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인정하고 집사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상민 집사와 함께 협력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영종 목사는 최상민 집사가 미국 남침내와 미주 한인 침례교회 텍사스 중서부 소속 우리 침례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박수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순서에는 없지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잘 떨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막 긴장이 되고 떨려가지고요.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참 감격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패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민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라연정 우리 자매님도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교회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내분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서 아주 굉장히 우리 집사님께서 잘 써주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최상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진실된 종으로 여기시어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안수집사로 세우심을 기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10월 10일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드릴 분들은 나오셔서 꽃다발을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예주, 우리 안수집사부터 할까? 네, 안수집사님. 네, 우리 안수집사님께 드리고 우리 권사님은 또 우리 라인제 우리 선배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또 임선희 우리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집사님 잠깐 여기 계세요. 잠깐 계시고요. 예, 네, 우리 총회장님께서 우리 한인 남침내교 총회장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전 남침내의 한인 침내교 이번에 우리 오스틴 우리 신내의 장례 6주년 그리고 안수일을 위해서 우리 김영종 담임이사입니다. 우리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미국에 있는 캐나다의 신내교 800교회 진리교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임해 계시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해산의 수고를 대단합니다.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잘 감당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은 또 일꾼들을 안수하시고 있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6년 동안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원을 드리면서 우리 보단에 정말 여러분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6주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 건강하게도 계속해서 성장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하시면서 힘써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응원하게 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계속해서 응원하고 성장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00명의 지지대의 총회가 여러분의 의회를 정말 좋은 성도로 잘한 성도로 또 많은 의회의 동의를 그런 걸로 모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례 6주년을 맞이하고 일부를 안수하는 예배에 다시 한번 기쁜 감사와 기쁨을 함께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최상민 안수집사님께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상민 집사입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침례교회가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또 잘 올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김영중 담임 목사님 제가 알고 지낸 지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김영중 목사님께 그 교회를 개척하시라고 사실은 되게 강하게 권면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교제하는 동안에 아 이런 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정말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뭐 제가 그 김영중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를 옮길 수는 없었으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또 이렇게 도움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김영중 목사님을 또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그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셨는데 또 때가 되시니까 저를 또 교회를 옮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섬기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계획 속에 저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안수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7년, 8년, 9년, 10년 되는 이 교회를 섬기는 데 더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빨리 섬기라는 그 말씀을 알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대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창립 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어스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그동안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려왔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는 집사님, 그리고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